땅 위에 번영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세상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해가고 있는 우리 조국. 우리 이제 조국 땅 위에 눈부신 현실을 안아온 그 번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흘러왔는가를 근지 높이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의 역사는 농업의 역사, 농민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 시구들이나 그림들을 보면 그 대부분이 공장이나 번화한 도시들이 아니라 농사와 농촌 풍경을 많이 묘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우리 민족의 그 기나긴 역사는 이렇듯 땅과 농민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도 그 땅이고 그 땅을 다루는 농민들도 그 사람들이었건만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의 전야에서는 그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저국 땅에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하던 한의의 그 나날들과 격동의 만당 사연들을 전해주며 역사의 증견자로 서사인한 당창건 사조관입니다. 1946년 10월 어느 날 한 농민이 쌀 두 자루를 내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수령님을 뵙자마자 쌀자루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없지요. 나라의 임금이신 장군님께서 땅을 주신 덕에 난생 처음으로 제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초태 농사를 지어 가을한 햇살을 장군님께 직접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수령님께서는 임금이여 모여 하는 것은 봉건 잔재라고 하시면서 해방된 새 민주조선에는 임금도 모순꾼도 없다고 로이님과 같으신 분들이 다 나라의 주인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재령나무 리벌의 평범한 농민이었던 김재원. 대국미 헌납운동의 선구자의 한 사람인 그가 훗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나라의 첫 농민 영웅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대국미 헌납운동, 이것은 토지개혁이 안아온 자랑찬 산물이었고 땅의 주인으로 자기들을 내세워주신 우리 수령님께 드린 이 나라 농민들의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오늘도 토지개혁의 만세소리가 메아리 되어 울리는 여기 성문혁명사적지는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 후 어버이 수령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찾아주신 농촌마을이었습니다. 당시 평안남도 대동군 시정면 성문리로 불리웠던 이것을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날은 1946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날 이것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박장반과 같은 어젯날의 모섬꾼들이 땅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진문패와 토지분여 표말도 받아주셨습니다. 진문패와 토지분여 표말, 그것은 단순히 집주인이 누구이며 땅임자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젯날의 땅의 노예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금 인민의 심장마다에 쪼아박은 증표였습니다. 이 수령님께서 울리신 그날의 마치소리는 물이 아니라 눈물로 땅을 적시고 곡식이 아니라 한숨을 거두어 드리던 이 나라의 순한 많던 농민들이 번영의 시대를 창조하는 주인공으로 환생했음을 역사에 새기는 장엄한 미아리였습니다. 이처럼 오버이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토지개혁이라는 하나의 거창한 혁명은
지나온 농업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본영의 년륜을 새기는 출발점으로 됐습니다. 이 땅에 대한 사랑은 곧 고향과 저국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것을 지키려는 불굴의 신념을 낳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민들 누구나가 즐겨보는 텔레비전 리온 속소설 속개월의 새봄은 전후 우리나라 농촌 실태와 함께 농업협동화의 진행과정을 생동하게 재현한 작품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당시의 우리나라 농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실생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에서 커다란 전변을 안아오게 한 농업협동화. 사실 그것은 가열 처절했던 전하의 나날에 우리 수령님께서 몸소 구상하시고 그 씨앗을 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1952년 1월 당시 모란봉 지하극장에서는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전국 다수화농민 열성자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당 역사에 크게 언급되어 있지 않는 이 대회가 바로 사실상 사회주의 혁명의 계시라는 이런 대회와 같았음을 아는 사람은 당시까지만 해도 얼마 없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바로 이 대회에서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됐습니다. 이 대회에서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이제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난다. 미국 놈들이 우리 인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할 때는 왔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동무들은 품앗이반을 묶고 일해본 경험이 있으니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해보라고 이렇게 뜻깊게 교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농업협동화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1952년 5월 10일 평원군 원아리를 찾아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전쟁에 의해 여지없이 마사지고 어려워진 우리나라의 농촌 현실이 협동화를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능히 감당할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헤아려 보시었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농민들이 하나로 뭉치어 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이렇듯 오보이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와 보살피심 속에 원아리에서는 1953년 여름 농업협동조합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비록 다섯 개의 보습과 몇 마리의 소밖에 가진 것이 없었으나 우리 수령님의 뜻대로 이 땅 위에 협동화의 새 살림을 펼치려는 원대한 포부와 굳센 의지를 안고 태어난 우리나라의 첫 농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이 수령님의 손길에 이끌려 원아리에서 울린 농업협동화의 첫 종소리는 그 후 온 나라의 전야에로 미아리 쳐갔습니다. 농업협동화의 시련, 그것은 우리나라에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를 빛나게 해결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사변으로 되었습니다. 농촌 문제 해결의 빛나는 역사를 펼쳐가시던 나날에 우리 수령님께서 언제나 깊이 마음 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농촌 기계화였습니다. 오늘도 더 넓은 청산골을 기운차게 달리는 뜨락도르들의 힘찬 덩음. 한 평생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농사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 마음 쏘신 우리 수령님의 혼신의 로고를 뜨겁게 전하며 사회주의 전야에 메아리 되어 울리고 있습니다. 1965년 11월 20일 우리 총살이를 떠나시 찾아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 민주선전실에서 농장일꾼 협의회를 지도하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이 협의회에서 비록 부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은 일부 농장원들 속에서 임경료를 물고 나면 자기 분배 몫이 좀 작아진다고 하면서 뚜락도르를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편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뚜락도루들이 농기계 임경소에 소속돼 있고 그곳의 지시를 받다나니까 뚜락도루 운전수들이 자기 계획만 집행하려고 하면서 수륙론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모서리도를 잘 갈지 않는 이렇게 책임 쪽으로 일하려는 기풍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농사일을 기계화하여 농민들을 신돈 노동에서 해방하고 농업 생산을 늘리려고 드락도르를 만들었는데 드락도르가 마사질까봐 걱정부터 앞세우고 임경료 때문에 드락도르를 잘 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농민들이 언제 허리를 펴보겠는가고 절절히 교시하셨습니다. 그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드락도르들의 리용 권한을 협동농장들에 주어 농민들이 드락도르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도 고쳐주시고 드락도르 임경료를 거의 절반으로 낮추도록 사랑의 조치도 취해주시었습니다. 후에 아니리지만 그때 일꾼들이 오보이 수령님께 임경료를 낮추면 국가가 막대한 양의 알곡을 손해보게 된다고 말씀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국가가 수십만 톤의 알곡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임경료를 무조건 낮춰야 한다고 단호하게 결시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시지 않으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사랑의 조치였습니다. 해방 후 미림벌에서 전모를 내시며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주실 원대한 구상을 더욱 굳히시고 언제나 농촌 기계화 실현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신 우리 수령님이시었습니다. 하기에 수령님께서는 전후 나라가 그처럼 어려운 형편에서도 제일 먼저 졸리마호 뚜락도르도 만들어 보내주시고 모니는 기계가 처음 완성됐을 때에는 너무도 기쁘시어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까지 비춰가시며 밤늦도록 작업 모습도 보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전야마다에서 뜨겁게 미아리쳐 울려옵니다. 아무리 소출이 많이 나고 수확고가 높다고 해도 우리 농민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 생산한 쌀은 먹기가 거북하다고 하시며 농촌에서도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계화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하시던 오보이 수령님의 그 말씀. 정녕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신 농촌 기계화. 이는 단순히 농업 생산을 지켜 세우자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민들을 고되고 힘든 노동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려는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토록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이 땅의 농민들은 대대손손 내려오던 고된 농사법의 종지부를 찍고 기계로 농사를 짓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노랫소리 넘치는 이 나라의 전야마다이는 우리 수령님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과 로고에 좌우 새겨져 있지 않은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비약적인 발전의 밑거름으로 된 우리 시기의 새로운 농업지도 체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인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대제에도 오전날 마른 날, 명절날 휴식날 가림없이 언제나 보존길을 걷고 걸으신 오보이 수령님의 천만 로고가 다 오려 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수령님의 한 생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주체농법, 해마다 풍작을 알아온 그 위대한 주체농법이 과연 어떻게 창조된 것인지 우리 이제 그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삼석구역 잔수원 협동농장. 바로 이것에 우리 수령님께서 한해에도 12여 차례나 찾아오시어 농사를 잘 짓도록 이끌어주신 로고의 자욱이 능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1964년 8월 어느 날, 그날도 또다시 우리 농장을 찾아주시어 농사 일을 가르쳐주시던 로고의 수령님께서는, 자, 내 차에 타시오. 우리 집에 가서 직접 봅시다. 라고 하시며 일꾼들과 농장들을 차에 태우고 조택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는 여기 농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였습니다. 수령님을 따라 조택으로 갔는데 저희 아버지와 농장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군 방만한 논이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은 일항마다 서로 다른 볕종자를 심은 시험 포진했다고 합니다.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한 줄 한 줄 일항을 짚어가시면서 볕종자의 특성과 재배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농장원들은 저택에서 여러 가지 품종인 농작물을 심고 가꾸시며 때로는 연구사도 되시고 부지런한 농사꾼이 되시어 온 나라 농사를 이끌어 주시는 어버이 수령님을 우러르며 가슴 두검을 금할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였습니다. 온 나라의 농촌들을 끊임없이 현지지도 하시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과학적인 농법들마다에는 이런 헌신의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욱이 새겨지는 곳마다에 드넓은 과수밭들과 축산기지가 일떠서고 관계용소 흘러넘쳐 뭘 걱정을 모르고 농사짓는 사회주의 농촌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황금산의 새 역사가 펼쳐진 양덕군 은하리 구지골에도 새로운 농업지도 체계가 마련된 수천탑, 그리고 분조관리제가 창조된 강원도 회양군 포천리에도 우리 수령님의 헌신의 노고 불멸의 업적이 새겨져 빛나고 있습니다. 한평생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푸시려고 험한 논두렁길을 많이도 걸으신 우리 수령님,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농사일이 걱정되시어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끝없는 헌신의 노고 바쳐가시었으니 인민은 정녕 수령님의 그 노고 천만 년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전야에서 오늘도 끝없이 미아리 쳐오는 어버이 수령님의 그 음성, 그 발자국 소리, 그것은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미아리이거니 오늘도 우리 수령님은 이 땅과 더불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농민들과 함께 사회주의 조국의 전야를 가꾸고 계십니다.